현재 요 제목으로 2시간 동안, 2시간 반인가요? 12시간 종목진단까지 그렇게 가겠습니다. 종목들이 어떻게 나가나요? 무섭죠? 지금 요즘에 종목들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제가 이미 언제요? 요걸 먼저 얘기를 하고, 위기에서도 이기는 투자 방법을 모색하라. 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제가 12월부터 계속해서 중소형주 장이라고 그랬죠? 요즘 뭐 진짜 신날 정도로 중소형주들이 급등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잘하고 있나요? 이건 왜 틀었냐? 얘도 뭐 그냥 나가고 있죠. 벌써 이만큼 나갔습니다. 중소형주가. 우리가 산 자리에서 벌써 이만큼 나갔어요. 보기만 하님, 어서 오시고. 뭐 상당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도,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장이 변하는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지금 30%대 하락, 1, 2월달 30%대 하락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매수를 막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대신 누굴 사야 되냐? 장비주를 사야 된다. 실제 이러면서 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미 OLED가 상당히 많이 갔죠? 그건 왜 그래요? 이미 알려졌잖아요. 삼성 폴더블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사야 돼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나갔나 한번 보자고. SFA. 아니, 이게 벌써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 사람들은 2만 원 수익을 가져갔을까요? 그죠? 템플턴의 식구들이 이만큼 가져갈 때 한번 봐봐요. 1월 12, 2019년 1월 초에 지금 벌써 이만큼 나갔죠? 수익이 얼마예요? 36%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 1월 4일부터,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1월 4일부터, 지금 이거 뭐 있어요? 별볼일 없어요. 17%예요. 그죠? 예.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면, 나는 하이닉스도 못 가요? 얼마 올라가나? 제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 어디서냐? 15%. 예? 15%. 근데 지금 우리 사고 있는 건 뭐예요? 이러잖아요. 또. 자, OLED 종목, AP 시스템. 얘들이 막 신고가로 막 펑펑 나가죠? 그죠? 지혜를 모아서님, 어서 오세요. 이 펑펑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저거. 그죠? 가는 종목은 하나도 못 붙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야, 여러분이 이거 잘 못하면 큰 수익을 못 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얘도 많이 나갔죠. 1월달, 12월, 그죠? 벌써 이만큼 나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뭘 가야 되는지를, 사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죠? 오늘도 헤매고 있나요? 자, 이런 것이. 자, 또 보세요. 자, 그래서 또 하나가 있죠. 네. 미세먼지 대책으로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여러분 뉴스를 볼때뭘 사야 되는 거예요? 물론 템플턴의 식구들은 미리 샀어요. LG전자에서 초중고에 1만 대 공기청정기 무료 무상 제공. 무료 제공이랑 뭐. 그 다음에 LPG 가스 차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가 어제 이두 가지 미세먼지 대책법하고, 그 다음에, 뭐죠? LPG 차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약점이 뭐냐면 중국은 2, 3년 내에 화력발전소를 464기를 추가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는 2, 3년 내에 더 좋아질까요? 심각하니까 정부에서는 LPG차를 일반인도. 그럼 얘가 LPG차가 이렇게 가스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가 수혜를 볼까요? 오늘도 나갔나? 아유, 여러분이 이런 걸딱 보고서, 와, 이거 좋은 뉴스네. SK 가스가 나가나? 어우, 난리 났네. 그죠? 이렇게 매수하면 여러분이
그다음에 실적까지도 괜찮은 종목을 매수하면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전문가방에 오셔야지 뭐, 그죠? 전문가방에 와야 돼요. 자, 미세먼지 대책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크린 앤 사이언스.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도 가고 있어. 옛날에 이거 220% 잘라 먹었는데 또 나가고 있어요. 그죠?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누구지요? 위닉스. 우리는 이세 종목만 샀어요. 위닉스. 오늘도 또 나가죠? 여전히 고점을 돌파하면서 나갑니다. 끝났나요? 네, 이선중님, 어서 오시고요. 끝났나요? 또, KC 코트렐. 진짜요? 예, 또 나갑니다. 자, 이미 우리 유료원들한테 컵 모양 패턴 돌파 나간다.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계속 들고 갔어요. 지금 수익들이 많이 나 있죠. 이제 대유인이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저희들은 그런 거안 사서 이세 종목만 샀는데요. 실제로 엑스원에서 올려놓은 사람이 있죠. 우리 유료원. 여기 봐요. 위닉스가 지금 현재 38%. 그럼 다른 계좌는 크리넨사이언스는 얼마나 났을까요? 자, 회원님 크리넨사이언스 벌써 105%입니다. 다 들고 가죠. 무린 PMP 뭐 수익률 이렇게 다 들고 그냥 있잖아요. 카카오도 들고 있고 메리츠화재도 들고 있고 있죠. 수익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지가 알아서 커져요. 시장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다 올라와 버렸잖아요. 크리넨스 이거 벌써 105%예요. 300만 원 담았는데 그냥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갈까요? 북미 비핵화에 대한 빅딜이냐 아니면 점진적 비핵화냐. 그래서 북한 쪽에서는 점진적 비핵화를 하려고 그랬다가 미국에서 트럼프가 빅딜이다. 영변 플러스 알파 하는 바람에 결국은 결렬됐죠. 자, 이거는 뭐 금방 해결될 가능성이 뭐 그래갖고 노동신문에서 일단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계속 있다라는 얘기로 뉴스가 나오면서 그 다음날 다행히 대폭락했던 대북 수혜주들이 잔등을 조금씩 하고 있죠. 대 아티아이. 자, 폭락 떨어뜨려놓고 슬슬슬슬 올라옵니다. 기업이 이상 없는 거는 괜찮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현대 뭐요? 엘리베이터. 그죠? 뭐 이런 종목들 나쁜 종목들 아니에요. 다 떨어졌을 때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업이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실 종목을 만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좋은 종목을 만져서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지난번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도 봤잖아요. 다 올라오죠. 순식간에 다 올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은 그걸 두려워서 매일 팔다가 수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뭐 어떤 종목이에요? 무슨 개성공단에 뭐 옷장사 부실 종목들 그런 것들은 저희는 취급을 안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 번도 추천해본 적도 없어요. 급등 나간다고 상한가 나간다고 추천 안 합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가서도 아무 탈이 안 나고 천천히 부자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그러는데요. 자,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우리 투자에서 템플턴은 장기 투자요. 또 하나 이제 전략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장기 투자가 기본입니다. 이거는. 글씨가 잘안 써져도 이해하시고요.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어떤 있어 있냐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이니까 가치 투자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치 투자라는 개념이 하나는 이제 이론적 가치 투자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계량 가치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템플턴은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백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는 계량 가치 투자자입니다. 좀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론 가치 투자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이 다 이론 가치 투자입니다. 저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 수익률을 보면서 그것이 100% 정확한 답이다라고
과거 자료니까 말할 순 없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계량 가치 투자가 요즘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책이 대한민국의 민병기 교수가 첫 번째 한권 나왔고요. 두 번째 또할수 있다 퀀트 투자가 두 번째 책이 나왔고요. 세 번째 책이 이번에 실전 계량 퀀트 투자라는 게세 번째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전 퀀트 투자를 한번 읽어보시면 또는 할수 있다 퀀트 투자를 한번 읽어보시면 책장사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시행하고 있는 사실들을 이 사람들도 책을 통해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의 책들이 최근에 연이어서 2, 3년 사이에 세 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참고 삼아 보시면 내가 어떤 전략으로 갔을 때 나는 가난하지 않고 행복한 부자가 될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퀀트 투자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뭐 누구 거를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그다음에 템플턴의 방식은 가치 투자를 가는데 단기 급등하거나 그죠? 또는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개인들은 거의 다 올라가도 두려워하고요.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두려워하고 떨어져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거 수없이 제가 가르쳐서 추적 청산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죠? 추적 청산을 해서 자르라고 그래도요. 본인들이 안 해요. 할수 없이 제가 그래서 예, 스윙 매매식으로 큰 수익이 났을 때는 위에서 시스템으로 매도하게끔 요즘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리원들이 갈 길을 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올라가도 힘들어하고 떨어져도 힘들어해요. 배짱을 부리라고 그래도 못 부립니다. 배짱을 부리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나 왔는지 상상이 되죠. 아직도 안판 사람들이 있으니까. 힐라코리아가 저거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보여줬죠. 지난주에도 제가 뭐, 지지난주에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올라가는 쪽에다 뭘 건다? 500원 건다 그랬잖아요. 그 올라간 쪽에도 500원 건데 벌써 이만큼 나갔어요. 지금 동계올림픽 할때 여기서부터 사주면서 지금까지 팔지 않고 여기까지 갔어요. 거의 300%가 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끌고 가는, 이렇게 리딩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잘라서 없습니다. 다 이격났다고 자르고, 뭐 했다고 자르고, 두려워서 자르고, 다 없습니다. 좋은 종목이 이렇게 갈 때, 여러분 배짱을 부릴 수 있어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제 뿡뿡이 아빠님 이거 들고 있는데, 신세계 인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사줬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여기서 사줬어요. 이게 또 올라가서 오늘 신고가 또 나죠. 자, 이걸 큰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전문가님 잘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매도 안 하고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거의 300% 나갔습니다. 이걸 갈수 있어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야, 벌써 300%가 넘어갔어요. 근데 매도 사인 나갔나요? 아니잖아요.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들고 가니까 100%가 넘어가면서 수익을 아, 난100% 넘는 수익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좋은 종목을 어떻게 급등으로 갑자기 나간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가치가 갑자기 고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배워나갔을 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했을 때도 여러분 우리 유리원들은 끄떡도 안 했어요. 아, 전문가님 손실 난거다 복구돼서 이제는 수익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무 빨리 올라옵니다. 여기 엑스원에도 올라와 있죠, 보여? 예, 수익 난 것이 여기 보시면 그죠? 에코마케팅 93%. 오늘 어떻게 된다 한번 보자고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가는 길. 아니, 뭐 저런 종목이 다 있냐? 그죠? 예. 이렇게 급등 나가면서 꾸준히 매수해서 100% 수익 난 사람 있고 지금 93% 수익 난 사람 있고. 그죠? 이게 나간다는 거예요. 팔긴 뭘 팔았나요? 안 팔았죠? 네, 쿠니 아빠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갔을 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갔냐? 그죠? 100% 넘게 나갔습니다, 벌써. 이것을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번에 사건 터진 것이 엔터주 빅뱅의 소속 가수 동영상 파문 때문에 YG가 사고 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100억이나 손실이 났다고 그러죠. 자, 뭐 엔터주 다시 볼까요? 이것이 여러분이 계속 뉴스가 나올 때 내가 종목에 어떤 종목에 수혜가 날지를 고민하면서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그잖아요. 적어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 LPG차 어떻게 해요? 일반인도 살수 있다? 따라서 수혜가 가장 좋은 건 SK가스구나. 야, 이건 사야 되는구나. 또 답이 나오죠. 기업이 좋다. 돈을 더 벌게 생겼다. 그러면 SK가스 사야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미세먼지 어떻게 대책이 나왔다? 미리 우린 샀지요. 이렇게 다 미리 사니까. 야, 이거 캐시코트레일 이거 좋아. 역시 참, 그죠? 컵 모양 패턴이고. 매수 들어가자. 우리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갑니다. 진짜 매수 들어갔어. 아유, 전문가님 가지도 않아. 빨리, 빨리 수익 내서 잘라먹고 다른 데로 올라가려는데 빨리빨리 안 가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서 또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죠. 아, 미리 사서 슬슬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참,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이 봐요, 이런 자리 좋은 자리죠. 그죠? 내려온 다음에 이평선 덜락날락, 그죠? 덜락날락 하면서, 야, 나 매집했어. 매집이야. 그죠? 매집. 야, 이거 매집 안 깨네. 매집. 또 매집했네. 장대 양봉의 매집. 장대 양봉의 매집. 장대 양봉의 매집. 잘 온다, 니네들. 그럼 우리 템플런 식구들은 뭐야? 슬슬 사. 분명히 얘가 올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슬슬 사. 슬슬 매수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쭉 올라갑니다. 또 들은다, 또 박스권이야, 또 사. 박스권이야, 또 사. 느닷없이 미세먼지 발표, 뻥 나갑니다. 이게 템플턴의 방식이에요. 요새 무료방송이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줬죠. 유료방송에서는 다 해지만, 그죠? 자, 매집 들어갑니다. 거리랑 터졌습니다. 얘가 장대 양봉입니다. 이거 좋은 일 벌어진다. 쫓아가서 매수하지 마. 내려오면 매수. 오케이. 또 사. 슬슬 또, 또 사. 야, 또 매집 또 들어갔어. 잘 보세요. 슬슬 사세요. 역시 돌파 나갑니다. 박스권이야. 또 사. 알았더니 갑자기 뭐 미세먼지 대책이 뭐 난리가 났어. 뻥! 이게 뭐 수익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벌써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이게 템플턴이 하는 일이에요. 기업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차트와, 그죠? 저는 윌리엄 온일의 방식을 추종하는 전문가입니다. 윌리엄 온일을 따라가는. 그죠? 캔슬림을 해서 훌륭한 기업을 매수하되, 여러분이 차트로 인해서 분석하지 못하는 재무 분석을 해서 우량한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돈이 커진다는 사실. 네, 잘랐죠? 에코마케팅 나가는 거 봐요. 오늘도 신고가 또 나가잖아요. 100%가 나갔는데 또 나가고 있어요. 이걸 그냥 꾸준히 사주고. 어머,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걸 참지 못해서 다 그러는 거예요. 디지털 대성도 봐요. 여기서 사줬거든요. 여기서 꾸준히. 한 번, 두 번, 세 번. 찔뻑 내려가면 이제 두려워서 댕강 잘라버려요. 조금만 참으면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우량한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이렇게 수익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 참거든. 딱 떨어지기만 하면 큰일 나거든. 어제 떠나갔는데 모르겠네. 오늘 어떻게 된지 잠깐 볼까요? 우리가 아주 캐피탈을, 어휴, 또 신고가. 봐요. 자, 꾸준히 매수해줬습니다. 꾸준히 매수해줬습니다. 또 매수했습니다. 또 매수했습니다. 찔뻑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두려워. 잘라야 됩니까? 손절. 아니, 무슨 손절하면 이걸 어떻게 수익을 내요? 이만한 걸. 또 삽니다. 또 사. 배당 받으러 갑시다. 이거 배당 짭짤하니까 좋으니까. 배당 받았는데 우르르 떨어져. 여기다 대고 손절해버리죠. 에이, 떨어지니까 손절. 참으세요. 괜찮으니까. 아무 이상 없을 겁니다. 딱 들고 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계속 올라가네. 이거 뭐예요, 지금? 이것이 템플턴이 하는 방식이에요. 이 기업이 그럼 불량한 기업일까요? 좋은 기업을, 아이, 저거 더 나가는데 어떡하냐고?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아니, 우량한 기업이잖아요. 돈을 얼마나 잘 벌이, 배당도 많이 줘. 그러니까 잡고 가면 좋은 일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돈이 일하게 하고만 있으면 그냥 올라가잖아요. 연일 상승하고 있죠. 중소형주가 그냥 급등 나가고 있죠. 왜 그래요? 제가 이미 12월부터 계속 중소형주 급등 나간다. 우량한 중소형주는 매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다 팔아버렸어요. 그죠? 팔아버렸죠. 지금 연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익이 그냥 막 커지는 거예요. 아니, 뭐, 무린 PMP 살았, 그냥 뭐, 깡통 났나요? 우량한 저평가 종목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러면 엔터주가 어떻게 됐나?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SM. 자, SM이 다시 반등시켜줬죠. 얘는 왜 떨어졌어요? 예, 실적이 기대치만 못 났다. 또, 빅뱅 때문에, 어떻게 해요? YG가 떨어지면서 여러분을 흔들어버렸죠. YG가 확 떨어뜨리면서요. 반등을 슬슬 했죠.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오늘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무 이상 없다. 목표가 계속 유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샀던 것이 YG를 안 사고 참 신기하죠. JYP를 샀죠. 400%가 넘었죠. 이번에도 실적이 4, 4분기가 98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더라고요. 아, 여기서부터 지금 사가지고 지금까지 파지 않고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뭘 팔아요? 아, 지금 돈을 계속 잘 버는데 왜 파는 거예요? 예? 가다가 안 간다고요? 가다가 안 간다고 잘라요? 가다가 안 간다고 자르고, 가다가 안 간다고 자르고, 가다가 안 간다고 자르고, 아, 이제 조정 들어오니까 끝났으니까 잘라야 된다. 조정 들어오니까 잘라야 된다. 근데 이게 뭐요? 조정하면서 가고, 찔뻑,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그러면 이걸 사야 되는 건데, 사야 될 자리를 다 팔고 도망가요. 그렇게 이런 큰 수익을 내보기를 하나. 맨 잔챙이만 먹다가 그냥 종 치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잔챙이 먹고 또 와서 잔챙이 먹다가 그냥 잘라버리고. 아니, 이게 생각을 해봐. 이게 몇 프로인가요? 전문가님, 올라가는 게또 무서워요. 잘라버릴까요? 이거 수익 뺏길까봐 댕강 잘라버려. 아직 멀었어요. 더 가야 됩니다. 그럼. 아, 생각을 해봐요. 돈을 98억씩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 나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면 그럼 주식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선관위 실적이 전부입니까? 아, 그렇진 않지요, 당연히.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다도 그래도 떨어지다도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오늘 또그 얘기를 공부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대박의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대박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죠? 이게 얼마나 대박인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대박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원하는 대박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500% 나갔습니다. 그죠?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세요. 이런 대박을 먹어지 매일 잔챙이 뭐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다 그냥 박살나고, 그저 부실 종목 만졌다 깡통 나고. 왜 그래요? 돈잘 버는 것만 여러분 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템플턴이 뭐라요? 다 무시해버리고 딱한 가지만 봐라. 뭐 영업이익만 가라. 여러분이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계량 투자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계량 가치 투자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퀀트 투자를 읽어보면, 템플턴의 방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주장하는 건가? 저는 수많은 포트를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왜요? 좋은 주식을 안 팔고 가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시간여행을 즐겼을 때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뭐죠?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대박의 환상을 가져가지고 어떤 일을 벌리죠? 부실 종목이든 아니든 오늘도 대박 종목 넣는다고 그걸 삽니다. 그랬다가 손실 나고 아파하고, 우량주에도 불구하고 잠시 조정하는데 다 손절해서 날려버리고. 누구 좋으라고요? 증권사 좋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증권사에서 저는 인기 전혀 없습니다. 그죠? 요즘에 증권사에서 영원히 수수료 빵이라고 얘기하는 증권사도 있던데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천천히 갔을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극등 상한가 먹고서 여러분이 부자 될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보면 부실 종목이 급등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급등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미처럼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이런 종목들이 부자를 만들어주죠. 참 이상하다. 아니, 휠라코리아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게 벌써 몇 프로야, 이게. 300%가 나왔어요. 우리가 사준 이후부터 300%가 나왔어요. 꾸준히 스물스물스물스물해서 시장이 뭐 폭락하거나 말거나 알게 없어. 시장이 폭락해도 얘는 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아, 신세계 인터가 뭔일 있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세계 인터가 뭔일 있나요? 이렇게 갔을 때 이게 부자 되는 종목이잖아요. 여러분이 급등 상한가 먹고 부자 되는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사서 가려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사면요, 끊임없이 들고 가도 그냥 계속 올라. 시장이 폭락했는데 얘는 아는 바 없어요. 그죠? 야,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 일 없이 빨리 쉽게 돈을 벌라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기업의 일부분이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장은 한 방에, 그죠? 공부할 개님도 어서 오세요. 한 방에 큰 수익을 욕심 부리기보다는 꾸준히 수익을 내주는 종목을 가져갈 때 여러분이 장기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커져서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병기 교수가 뭐 400억 대래나요? 지금 뭐 자산 운용을 운영하더라고요. 교수는 그만둘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 개, 양쪽을 다 하는지 저는 정확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퀀트 투자의 제1기, 2기, 할수 있다, 퀀트 투자. 14년간의, 뭐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백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이번에 세 번째 나온 실전 퀀트 투자는 17년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시하죠. 그것이 100% 그럼 여러분을 보장하는 수익 방법일까요? 아닐 수도 있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뭐죠? 자료를 제공하고 그죠?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실제로 보여주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주는 전문가가 있었나요? 죄송한데만 있었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미 이걸 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게 대형주보다 중형주가 수익이 더 많다.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여러분한테 퀀트 투자와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잖아요. 봐봐요. 333만 원에서 2007년부터 여러분이 담고 그냥 얼마? 예, 65개 종목을 삼아서 그냥 샀을 때 어떤 일이 벌었어요? 그냥 268% 지금까지 들고 간대요. 2017년까지 268%요. 그러면 2억이 얼마 됐어요? 7억 9천이요. 그죠? 아무 일도 없잖아요. 제가 이미 이렇게 다 이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량 가치 투자가 뭔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요즘 책이 나오니까 템플턴은 신난 거예요. 책들을 막 써주니까. 템플턴은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써요, 진짜로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강의하고, 저녁 강의하고, 어제 오전, 오후 강의하고는 시간이 어딨어요. 쉴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100등 종목, 1등부터 100등까지 10년 여러분이 들고 가면 무슨 깡통 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깡통 안 납니다. 그럼 돈을 잃은 사람들은 도대체 다 누군 거예요? 부실 종목을 만졌기 때문에 돈을 잃은 거잖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 그냥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100등까지 지금까지 들고 왔더니 아니 뭐요? 100몇 프로 코스피 중형주 샀더니 얼마요? 중형주 샀더니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익률이 야 여러분이 이렇게 할수 있으면 이걸로 도망갔어 수익률이 얼 계좌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네 응? 어제 뭐를 또 제가 여기다 입력했더니 아, 2018년을 입력해놨더니 이게 사라져버렸네.
골치 아프다. 군이 아빠님, 이거 좀 와서 점검 좀 해봐 주세요. 이거 엑셀을 잘 아직 못해가지고, 뭘 했더니 이게 수익률, 계좌 잔고 수익률이 싹 사라져버렸네. 자, 아니, 본인이 갖고 계시니까, 군이 아빠님 한번, 예? 여기 한번 또 뒤에 2018년까지 한번 시뮬레이션 자료 백테스트를 좀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특별히 초빙을 할게요. 군이 아빠님 나가셨나? 안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으면 좀 해봐 주세요. 2018년까지 예, 좀 해주시고, 예, 전부 다 2018년 말까지, 아니요, 2018년 말? 예, 모바일에요. 나중에 컴퓨터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2018년까지 한번 백테스트를 한번 더 추가 예, 한번 해주셔갖고 한번 보내주세요. 특별히 그러면 제가 초빙해 올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중형주를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을 중형주 중에서 30개 종목을 제가 이렇게 빼서 매수해서 갔더니 10년 또 2007년부터 2017년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2017년까지입니다. 18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바로 550%, 여러분이 얼마야? 끔찍한 수익률입니다. 1년에 얼마예요? 1년 55%씩 주면서 배당은 보너스고 여러분을 대박을 주는 거예요. 부자 되는 대박 주는 거예요. 1억이 6억 4천 냈어. 그 전에 중소형 주장이 2016년까지는 8억 5천까지 됐었어요. 2016년, 2017년 11월 달까지 무슨 조세요? 대형주 장세가 갔잖아요. 대형주 장세가니까 중소형주가 좀 힘들었죠. 근데 또 2018년 가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이게 제가 가는 계량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가는데 여러분이 돈을 잃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 템플턴의 식구들이 웃고 있죠. 자, 종목들이 왜 나가는 거예요? 좋은 종목들이 여러분이 부실한 종목을 매수하고 상한가 환상에 쫓다가 손실만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는 사실은 개인 투자들이 수억을 날리는 걸 수두룩하게 봅니다. 투자금을 통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는 훈련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겨내기 힘든 거예요. 짜릿한 상한가 매매 한번 물들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습관화되지 않도록 정석 투자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개인 투자가 어떤 문제점인지 한번 보자고요. 매매 습관이나 매매 행태, 그 다음에 매매 문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죠? 처음에 뭐예요? 예. 성급함이잖아요. 못 기다립니다. 올라가다가 잠시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서 못 기다려요. 기다리면 더 나가는데, 신고가 행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이것만 참으면, 이 고통만 참으면 이만큼 나가는데. 이놈의 고통을 못 참고 결국은 뭐예요? 다 전문가들도 잘라주죠. 아이, 이제 조정 들어올 거냐. 큰일 났어. 빨리 잘러. 잘랐는데 더 나가버려. 미치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업을 끊임없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랐는데 더 나갔어. 아, 다시 살라고 그러니까 안 사지죠. 왜? 아, 내가 산 가격이 여긴데. 이걸 다시 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지나요? 아이고, 내가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두려움이 딱 들어오니까 못 사는 거예요. 여기서 샀으니까 수익을 깔았으니까 조정 들어와도 아이고 그까짓 거뭐 기업을 보니까 돈을 잘 벌구만 아예 안 팔어 이렇게 할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자르는 순간 여기 와서 다시 사라 그러면 못 삽니다 왜요? 내가 사는 순간 떨어질 것 같거든 참 신기하게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안 그러거든 수익을 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수익 난거 빨리 잘라 먹지 않으면 떨어지면 나다 손실 날 것처럼 걱정 끌탕하죠 도로 까먹을까 봐서 장기를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잘라 먹어야지. 안 잘라 먹으면 다 놓칠 거. 근데 여기 더 나가는 데는 어떡할 건데요? 본전 심리가 또 강하죠. 아유, 전문가님 우리 이런다. 본전 왔는데 전문가님 자를까요? 그래서 아니, 잘리긴 뭘 잘라. 이제 본전 오면 좋은 일 벌어지는 거야. 앞으로는 점점 더 좋은 일 벌어지지. 더 사야지, 그럼.
아이, 뭐 저런 전문가가 다 있냐. 속으론 그랬겠죠. 터나가니까, 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대본의 일이요. 아, 왜 잘라요? 본전이 왔는데. 그죠? 본전이 왔으면 이 기업에 더 좋은 일이 생기니까 본전이 온 거잖아요. 그럼 더 나갈 거 아니에요? 더 나가는 거더 사야 되는데, 그걸 팔라고 그래. 아유, 징글징글해요. 그나마 안 자르면 본전도 뺏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 된대. 여러분의 개인 투자의 심리를 거꾸로 역이용하면 큰손의 마인드잖아요.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나는 아직 왕초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큰손의 마인드잖아요. 큰손의 마음이니까, 와, 저런 데는 큰손을 산다는 얘기구나. 그럼 나도 과감하게 배팅을 할수 있어야 수익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아, 본전이 왔는데 3년 만에 본전 왔으면 더 좋은 거고, 2년 만에 본전 왔어서 더 좋은 거고,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더 사야 되는데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게 차익실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유, 전문가님, 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이고, 과거에 산 사람이야, 이거. 그죠? 나 이거 몇년 만에 샀는데 들고 있다가 윈수 같은 종목 떨어지니까 이제 안 되겠어. 와, 오래간만에 본전 왔으니까 잘라야지. 본전. 그렇지 않으면 본전도, 아이고, 내가 3년 전에 샀는데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댕강 자르면 그다음부터, 알았어, 잘 잘랐냐? 그러면 또싹 올라가 버리. 아이고, 미치는 거야. 맨날 그냥 쳐다만 보다가 사진 못하고. 올라가면, 아이고, 저걸 왜 잘랐어? 바보같이 후회 막 심하고. 여러분이 자르는 순간, 큰손들은 다 쳐다보고 있다. 야, 개인들 도망간다. 잘 걸렸다. 오늘 매수 들어가지. 아, 기업도 실적 더 좋아진대. 사. 그럼 그냥 기관들, 외국인들 그냥 끊임없이 사지 끼는 거예요. 아,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개인들이 이렇게 사줘서? 한번 가볼까요? 아이, 가만 있어봐. 누가 사냐? 누가 사냐? 아이, 국가 기관이고 꾸준히 사고 있네? 알았어. 나안 팔어. 가만 있어. 힐라코리아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나가는 거야? 아니, 이 외국인이 그냥 주구장창 사네? 주구장창 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팔어? 나는 옆에다 그냥 곁다리만 붙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봐라. 그러니까 그냥 신고가로 나가잖아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나가잖아요. 고소공포증에 걸리죠. 역사적 고점 넘으면 조정 들어오는데 고소공포증에 딱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맨날 잔챙이만 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크게 먹어보지를 못해. 100% 수익 나면, 100% 수익 나는 종목도 거의 없어. 다 잘라버려서 없거든. 들고 가지 못하니까. 세 번째, 대박 심리. 테마주에 몰빵해. 아, 이게 테마가 안 돼. 뭐, 테마 그냥. 그죠? 모든 전문가들이 테마에 그냥 아우성 치고 그냥 테마가 가는 종목만 매수하면 대박 친다고 합니다. 테마, 테마를 그냥 테마를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테마에서 그렇게 많이 벌었나요? 좋은 종목을 사고 갖고 가면 알아서 테마를 붙여줘요. 참 신기하죠? 제가 우리의 위닉스, 그죠? 실적이 괜찮으니까 매수 들어간 거예요. 꾸준히, 그죠? 실적이 좋으면 어떻게 한다? 매수 들어가서 들고 가라. 실적이 개선돼서 계속한다. 또 사라. 또 돌파 눌러 매수. 돌파 눌러 매수. 아, 이러니까 갑자기 무슨 뭐 공기청정기가 엄청나게 미세먼지 때문에 뭐 그저 가전제품 1등 매출을 달성하고 거기다가 미세먼지 6일 동안, 7일 동안 계속 연속되니까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표를 하고 그냥 주가가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죠. 그죠? 그것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매수해서 떨어지면 좋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돌파 눌러 매수, 돌파 눌러 매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돌파하고서 떨어지면 그냥 여기서 그냥 잘라버려요. 안 간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큰 수익을 누려보나요? 못 누리는 거예요, 맨날. 감은 이것만 그냥 쫓아가서 어떻게 그냥 급등 나가니까 쫓아가서 매수하려고 그러고, 조정 들어오면 도망가느라 바쁘고, 그건 돈이 안 되는 거죠. 조정 들어와서 좋은 종목이, 이건 절호의 찬스구나, 매수할 찬스. 매수 들어가라. 돌파, 눌렀다, 또 매수 들어가라. 템플턴이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아니, 더 사기만 했지, 팔지를 않네? 여러분이 수익이 크게 나면,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매도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난건 어때요? 차익 실현. 어떻게? 50% 잘러. 나머지? 또 들고 가봐. 아이, 안한 티도 그랬는데 세상에 다 자르고 나서 후회라잖아요. 봐요.
아난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번에 폭락. 여기서 잘랐어요, 여기서. 제가 240몇 프로 먹고, 제가 그랬어요. 50%만 잘라고 또 들고 가봐라. 아무 일도 없죠. 아무 일도 없어요. 어제는 뭐또짐 로저스가 아난티를 매수했다는 소식 나오는 바람에, 그죠? 급등 나갔나요? 네, 조금 올라갔죠. 뭐 이거 폭락시켜놓고 다시 올라가죠. 아유, 전문가님 후회돼요. 왜? 아, 작년 2월 달에 이거 살 때, 이때 전문가님이 이거 좋은 일 벌어진다, 이때. 그저 매수 갈 때만 해도 상당히 2월 달에 좋았는데, 그죠? 241% 잘라먹고 후회돼요. 더 나가버렸습니다. 아, 우선 50%만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0% 자르고 50%내 돈도 아닌데 뭐 들고 가보지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죠? 뭐 폭락하고 난리 쳤어도 아무 일도 없잖아요. 이런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자, 한방 상한가. 상한가 매매로 잡주를 만지다가 자본 잠식 부실주 만지다 어떻게 해요? 깡통. 상장 폐지. 그래서 지나간 일은 밝은 거울과 같고 미래의 일은 어둡기가 싫을 것 같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자, 미래의 일을 알았다면 미세먼지 그 혜택이 나올 줄 알았으면 과연 템플턴의 식구들이 그러면 몰빵을 하지. 그죠? 미세먼지 제초, 미세먼지 집진기라는데 각 학교마다 다 설치한다고? 자, 그러면 얘가 미리 다 알았으면 몰빵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처럼 미래의 일은 누구나 알수 없는 어둡기가 칠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수 있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업을 분석하고, 그죠? 수급이 들어오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펀더멘터를 보면서, 와, 이게 슬슬 매수해라. 그랬더니 이게 뭔 발표를 하는 거예요? 뭔 발표? 꼭 우리가 사서 들고 가면 뭔 발표를 해요? 선행으로 사니까. 그죠? 오. 그래서 주가는 펀더멘터를, 여러분이 기업의 펀더멘터를 믿으면 장기적으로 우상할 것을 확률의 리스크를 걸고 갖고 가보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잖아요. 머리가 좋고 뭐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은 끊임없는 집념과 노력이 가해질 때 여러분은 더큰 수익 가지고 가고 좋은 주식을 들고 갔을 때더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봐요, 이거. 내추럴 엔드부터요. 친구놈 여기다 대고 매수해갖고 뭐 수익 나. 야, 빨리 팔어, 동창. 이번 이제 동창회 제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이, 팔어. 그랬더니. 아, 야, 이거 돈 뭐. 빨리 도망가야지. 박살 났잖아요. 상한가 먹으려고 이거 들어갔다가 박살 났잖아요, 지금. 다. 마이너스지. 뭐, 볼게뭐 있어요. 사지 말라고 그러면 더 사요.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그러면. 부자 되려고 그러면 이런 거안 사야 되잖아요. 아, 신세계, 뭐죠? 인터내셔널이라나. 돈잘 버는 휠라 코리아 샀으면 돈이 얼마 되는데, 이것도 상 먹으려고 갔다가 친구도 속된 말로 개박살이지, 뭐. 그죠? 돈못 버니까 사지 말라고 그래도요. 돈 벌겠다고 들어가는데 어떡해. 못 말리죠. 그죠? 뭐라 그래요? 못 말리는 짬뽕이야? 아유, 진짜. 이게 뭡니까? KD건설. 부실 종목 대박 환상. 이놈의 상 나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목을 매는 거거든요. 에? 2000개 종목에서 부자 되는 종목이 수도 없이 많은데 꼭 부실 종목 상 나가는 걸 쫓아당기는 거예요. 계량 가치 투자자가 할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백테스트를 해서 좋은 기업이다. 사라. 개인들이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차트로만 모든 걸 대응하려고 그러니까 부실 종목을 걸러내지 못하고 매수했다가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건 뭐요? 엑센스퀘어 또 난리 났지. 기업이 태어나서 뭐 지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박살 나버렸어요. 이번에 또 뭐요? 2년 연속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이 50% 초과.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해서 관리 종목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 그러다가 뭐요? 감자. 이거 엑센스퀘어? 아니, 한번 또 얼굴 좀 보자. 다저 뉴스에 나온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사면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돈도 못 버는 게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봐. 오늘 상 나갈 것 같아. 그죠? 이게 뭐 이거? 아, 유보를 다 까먹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반발하죠. 나이상 먹으려고 그런다고. 이상 먹으려고. 그죠? 상 먹을 들고 와서 박살나서 떨어지다가 상한번 나오면 좋아하고. 아니, 손실이 지금 얼마 눈덩이처럼 반통이 됐는데
그까지 그 상목은 뭐할 거예요? 여러분이 꾸준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고 그래도 여러분은 그런 건안 하려고 그러죠. 오늘도 짜릿한 에삭스 짜릿한 상한가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망하는 줄도 모르고 참 그러지 마세요. 또 있어요. 뭐 이건 뭐예요? KR 모터스 이런 거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갖고 뭐요? 급등 상한가 먹으려고 그러다가 여기 와서 감자 2대1 감자 거기다가 자본 잠식 또 아유 캠피셔 말대로 3년 이내에 아무런 위험이 없을 주식을 매수하면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돌바락지가 나와도 기다려 매수하라. 돌바락지 나왔죠. YGN2. 그러니까 그때 또 그냥 또 돌바락지 나왔다. 기업의 분석,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는지는 확인 안 하고 뭐만 보죠? 차트가 또 무너졌다고 그냥 그죠? 차트가 무너졌다고 다 팔아제끼죠. 물론 우리는 뭐 아이젠트를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 번도 추천 안나 이렇게 올라갈 때 추천 안 했어요. SM하고 저는 YG만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다 돌바락지가 나서 잘라버려야 되나요? 기업이 괜찮은지 보고 나서 그래? 다시 올라갈 때 이제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돌바락지 깎아주네. 좋은 종목이 꾸준히 상승하던 종목이 돌바락지에 나오면 떨어진 종목을 언제 매수가 담이냐 그걸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건 기업이 꾸준히 돈을 잘 버는데 물론 걔들은 이제 군대 갔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수익은 끝난 거고 새로운 그러면 또 다른 가수들이 돈을 벌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은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소속 가수들이 누군지. 실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은 어떤지. 그래서 충분하다. 그러면 매수, 추가 매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현금을 보유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고, 템플턴이 우량한 종목이다. 현금이야말로 우량한 종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투자 자금의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보유하라. 주시장에 자산을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때 그것을 더살수 있는 여유와 용기와 배짱이 있을 때 수익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부실 종목을 만졌다면 처음부터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살아있다면 좋은 기회가 늘 오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다가, 그죠? 매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추격 매수하거나, 또 주식은 언제나 느긋하게 바라볼수록, 느긋하게 바라볼수록, 갔다가 조정이 들어오는데 나만 빼놓고 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하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많이 봅니다. 기다리세요. 깎아주니까 걱정하지 마. 왜 이런 장대 양봉에 따라가냐고. 깎아준다니까. 가다가 쭉 깎아주니까 아 괜히 따라가서 샀네. 가다가 깎아주지 않는다고 쫓아가서 매수했더니 주르륵 떨어지니까 아이고 10% 빠져서 손절 그랬더니 아이고 하면서 5% 빠지고 10% 빠져서 손절했더니 내가 파니까 올라가 버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아주 왼수 같은 일만 하죠. 왜? 깎아준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모든 주식은 가다가 깎아주고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게 바로 시세의 원리예요.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자꾸만 올라가는 걸 쫓아가요. 전문가님, 대본에 우리 초보 위원이 딱 들어오면요. 전문가님, 더 나갈 것 같은데 쫓아가서 매수할까요? 전문가님, 나 매수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그럼. 아, 왜안 되는 거예요? 아, 물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뭔 말이지만,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 왜요? 깎아준다니까. 깎아준다니까. 그랬더니, 와, 깎아주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서 사면 될 걸. 꼭 여기 가서 사죠. 그리고 내가 이제 손절 나가지, 손절 또. 또 좋은 종목인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손절부터 해. 그러니까 뭐예요? 손절하다 돈 갖다 증권사에다 바치고, 돈 잃고, 힘들고, 주식 투자가 맨날 어려운 거야. 맨날 어려워. 그렇잖아요. 맨날 어렵죠. 아니, 여기 깎아주면 기다렸다가 사면 되는데, 꼭 여기 나간다고 전문가님 사면 안 될까요? 안 되는데요. 깎아주잖아요. 여기서 사면 되지. 꼭 굳이 가서 여기서 샀다가 떨어지면 손절해. 손절은 누가 가르친 거예요? 좋은 종목 손절하는 건다 누가 만든 거예요? 증권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야 우리 돈 버니까.
우리 증권사가 돈 벌려면 여러분이 손절, 목표가, 손절가를 열심히 팔고 사고 해야 돈을 벌잖아요. 아무도 안 팔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뭐. 그러면 주식시장 붕괴될까요? 안 붕괴돼요. 왜요? 증권사하고 관계없거든, 주식은요. 그죠? 증권을 따로 보관하는 데는 따로 있잖아요. 증권사들은 힘들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매일 지는 거예요. 슈펙스 BNP? 아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잘 알지도 모르는 종목인데. 슈펙스. 아유. 아, 이거 봐봐요. 자, 더붐님 한번 보시죠. 이게 다 뭐예요? 부실 종목을 어떻게 한다? 상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상 바라보고. 상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상 나가는 거 보고 쫓아가서 매수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거보다 부자 되는 종목은 뭐라 그랬어요? 뭐죠? 아니, 거북이 투자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북이 투자법이 부자 된다. 오늘 템플턴의 식구들은 사지도 안 해요. 추천도 안할 뿐만 아니라. 왜? 아, 이거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영업이익 적자투성이. 유보율도 다 까먹고 이제 100%도 안 되네. 그죠? 이거 안 사는 거예요, 템플턴 식구들은. 아니,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요. 휠라 코리아 이런 거 사가지고요.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가는데요. 아니, 휠라 코리아에서 이렇게 주구장창 가는데. 아, 이런 거 사야 부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안 팔아도 있죠? 떨어져 또 올라가요. 그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건 이런 걸 가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늘 오기 마련이에요. 이벤트 한번 해주세요. 운영자님. 자, 살아있다면 좋은 기회가 오래, 그렇죠. 시장에서 살아남아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설사 급등이 나간다고 이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신신당부하지만 여러분을 돈 벌어주는 종목 아닙니다. 돈 벌어주는 종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 사서 꾸준히 부자가 돼야 돼요. 예? 이런 종목을 사면은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자고 일어나서 떨어져도 엄청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실 종목 다 잘라버리고요. 좋은 종목 사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돈이 알아서 이제 알아서 돈 벌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 사도 여러분이 자녀한테 주식 사주라고 그랬죠.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죠? 2천만 원. 성년자는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5천만 원을 증여를 사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아서 그냥 가잖아요. 왜 굳이 그걸 사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자식한테 물려주라. 제가 뭘 추천해줬죠? 녹십자 셀. 자식한테 물려주라. 아, 이런 거 사면 깡통이 안 나잖아요. 또, 뭘 사라고 그랬어요? 자식한테 물려주라. 아유, 이거 오늘 더 나갔는지 모르겠네. 어제 뭐 폭등 나가버릴 텐데. 이런 거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석도님도 어서 오세요. 이런 거 자녀한테 사주면 물려주라는 거예요.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왜?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걱정이 없다. 자, 그러면 돌바락지 어떤 일이 오냐. 너무나도 우량한 종목을 매수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니. 예? 가만히 있어도 잠도 잘 오고 주식 샀다고 걱정도 안 되고, 그죠? 현금도 우량한 종목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해도 부실 종목에 가서 떼돈 벌겠다고 갔다가 깡통 나고, 부실 종목에다가 1억 갖다 몰빵했다 깡통 내고, 왜 그러는 겁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주식을 매서 장기 투자하면 배당과 아울러, 그죠? 뭐하라는 거요? 기업이 성장한 과실을 같이 나눔으로써 여러분이 부자가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대 교수가 유한양행을 자그마치 43년을 들고 가서 부자가 돼 있고, 그죠? 한 임원의 가족이, 동국제약의 임원의 가족이 28명 가족들이 다 동국제약 주식을 계속 사 모아서 다 28가족이 전부 부자라잖아요. 그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좋은 기업의 특징 하나는 분기에도 배당을 주고 복리의 마법을 누리셔서 여러분이 은행에 수십 배를 주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을 스스로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망치고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급등 먹으려고 자꾸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급등마다 깡통내서 다 망하는 거예요. 부실 기업인지도 모르고요. 부실 기업들은 다 종이 장사해서 대주주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다 팔아버리고 종이를 다 종이 장사하고 돈은 다 챙겼어. 망해도 나는 탈탈 털으면 끝이야. 왜? 돈은 다 이미 챙겼거든. 그런 기업 사면 안 되는데 자꾸 사잖아요. 자, 이건 뭐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돌발악재가 기회가 오는 거예요. 또, 그죠? 또 이건 뭐예요? 대한항공. 돌발악재가 뭐였어요? 이게 뭐예요? 그 갑질 논란이잖아요. 갑질 논란 날려서 바닥치면 매수해서 슬슬 가는 거예요. 지금 좀 떨어지고 있죠? 왜요? 보잉사 때문에. 보잉사가 사고가 났죠? 이 보잉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해결될 때까지. 근데 대한항공도 그렇고 제주항공 항공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주문해 있거든. 이번에 제주항공도 비행기 많이 주문했죠. 보잉사 거 지금 주문한 기업들이 미국에서 보잉사가 어제, 아 그저께군요. 그저께 폭락을 해버렸죠. 보잉사가 폭락을 하면서 주가들이 폭락하니까 다우지수가 폭락하고 좀 떨어지고 오늘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뭐요? 우리나라 항공사 주식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주가 조정하고 있죠. 봄 되니까 또 좋은 일이 벌어지죠. 악재가 나오고 나면 또 다시 호재가 오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거 원래 주식이에요. 그냥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톱텍도요, 지난번에. 삼성전자 30년간 협업하던 기업이, 그죠? 갤럭시 S폰 엣지 기술을 갖다 중국에다 몰래 팔아먹다가 사장과 임원이 구속됐죠. 그러니까 폭락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젠 여러분이 슬슬 사볼 만하죠. 왜요? 기관 외국인이 매수 들어가니까. 기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니까 여러분 슬슬 매수해봐도 괜찮겠죠. 그것이 뭐예요? 폭락 이후에, 악재 이후에 여러분이, 아, 기업이 망할 기업이 아니구나. 그게 뭐 중요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더붐님. 어떤 사람은 30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열몇 종목 들고 있는 사람, 다그 사람의, 사람마다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주도주 위주로 담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종목은 꾸준히 나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하나씩 배우면서 급할 이유가 없어요. 천천히.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거의들 다치는 거예요. 지금 종목들이 어떻게 많이 나갔냐면, OLED도 계속 나갔지요. 그죠? OLED도 계속 나갔고요. 자, 아까 저기 계좌도 봤지만, 이런 건 뭐예요? 예. 오늘 모르겠는데요. 올라갔는지. 자, 또 올라가죠. 신고가. 오, 저 그랬잖아요. 4분기 실적은 부진할 거다. 그런데 펀더매틀이 좋아진 건 어디다? 1분기다. 왜? 보험료를 다 올렸거든. 실손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를 올리니까 올라간다. 매수 가담해라. 우리가 매수 가담한 자리거든요. 4, 4분기 실적이 부진하니까 못갈 수도 있다. 못 갔죠. 이제 슬슬 올라가죠. 오, 4, 4분기 실적, 1분기 실적 언제 발표해요? 4월 중순부터. 야, 그러니까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네? 그렇게 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투자가 바른 방법이잖아요. 그럼 얘가 돈을, 그죠? 돈을 슬슬 벌면 주가는 또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가 사요? 어, 기관이 꾸준히 사주네? 어, 고맙다, 얘들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고 가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펀더멘털이잖아요. 부실 기업이 아니면 펀더멘털을 보고, 어, 이 기업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면 내가 슬슬 매집해서 수익을 내봐야 되겠다. 못갈때 매수하는 거죠. 못갈 때, 어우, 박스권에서 못 가네. 나는 매수해볼까? 그랬더니 진짜 수익을 주면서 가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져야 이겨요. 안 지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더붐님이 당장 상한가 먹겠다고, 예, 부실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한 여기 가서 이놈의 상한가에 눈이 가는 거죠. 급등 상한가 먹다가, 그죠? 아이, 그런데 얘가 상한가 가면 여기서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차트상으로는 더갈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따라가서 사진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개인들은 그죠? 이런 거 따라가서 먹으려고 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종목을 꾸준히 가야 그것이 부자 되는 종목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이런 걸 사서 가만히 들고 가면요. 지가 알아서 그냥 올라가잖아요. 신고가. 전문가님 언제 팔까요? 우리 유리원들. 언제 팔까요? 뭘 언제 팔아요? 거래량도 안 터지는데. 그죠? 가만히 그냥 들고 가니까 진짜 봐요. 수익이 얼마가 100% 나잖아요. 그죠? 화장품이요? 화장품도 얼마나 잘 나가는지 뭐야. 좋은 거 들고 있으면 이렇게. 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냥 풍풍 나가잖아요. 신고가? 야, 진짜 멋있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또 하나가 이번에 이제 하나 팁을 준다 그러면 요까지 얘기해 볼까요? 중국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추측을 해 보자고요. 추정. 어떤 추정을 할까요? 우리 유령 한 분이. 전문가님이 그런 거 보는 눈을 갖다가 자기도 배우고 싶어요. 투자의 안목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데요?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는 벌써 스마트폰, 폴더블폰까지 다 나왔어요. 폴더블폰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야, 그럼 폴더블폰에 카메라가 몇개 들어가요? 다섯 개 들어가잖아요. 갤럭시 S10이 카메라가 플러스가 몇개 들어가요? 다섯 개 들어가요. 그럼 누가 수혜가 날까? 벌써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미 벌써 얘기는 계속 나왔고. 그러면 수익이 괜찮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질 기업은 누굴까? 아, 카메라? 파트론이잖아. 파트론 사야지. 파트론 사야지. 오늘도 신고가. 아, 무섭다. 어떻게 저렇게 사서, 그죠? 계속 사라. 계속 나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한테 우린 템플턴의 식구는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일 벌어진다. 매수가 담해라. 그랬더니 연일 신고가요. 또 사. 돌파, 눌러, 매수, 박스 돌파, 매수. 가는 거잖아요. 또 사라. 어떻게 됐어요? 수익이 커지고 있다. 순식간에 벌써 이만큼 나왔죠. 전고점 돌파까지 나가버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아, 그러면 이제는 폴더블폰이니까 당연히 OLED 종목이 가겠구나. OLED 종목 누구냐? 그러니까 AP 시스템. 나가겠네? 나가겠네? 펑펑 나가네? SFA. 야, 이게 뭐, 그냥 다, 이런 거 사면 여러분이 그죠? 다 얘기해 주잖아요. 다 신고가. 야, 말도 안 돼. 벌써 신고가를 했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도 된다고 그랬죠. 이게 벌써 수익이 얼마예요? 이걸 여러분이 볼수 있으면 혼자 해도 돼요. 못 본다면 템플턴 방 오셔야죠. 설명을 다 했으니까, 진짜 나가네. 야, 벌써 이만큼 나와서 수익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은 헤매고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부실 종목 매수했다가 전부 다 깡통 나거나, 그죠? 장렬하게 전사하고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만 해봐라, 내가. 뭐죠? 도시락 싸갖고 와서 다 말려서. 절대로 주식하지 마라. 급등 상한가 먹고 싶어서요. 이런 걸 사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급등이 나가는 겁니다. 봐요. 아이고. 위대한 아빠님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순식간에. 상한가요? 필요 없어요. 매, 이게 뭐, 이게. 아니, 난리가 났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방법? 오늘 뭐 특별히 예, 이벤트를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공부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제가 세 번째 나가겠습니다. 괜찮나요? 세 번째 뭐냐면 예, 차트만 분석하고 재무 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매수하지 말라. 요 제목으로 가면서 노래 듣겠습니다.